이 삼성동에다 저희가 약속 장소를 정했어요. 아, 유명한 데죠? 아, 네. 이제부터 신동 씨 친구 자랑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대학교 동기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만나가지고 4명의 패밀리가 있어요. 4H라고. 아, 이름에 H가 다 들어가서 같이 즐길 거 즐기고 같이 춤추는 친구들이에요.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하나 단점이 이렇게 잘생겼죠. 하나 단점이 붐씨를 닮았어요. 거기에 포털이 있어요. 네? 포털이 진하고 키도 딱 적당하고요. 얼마? 네. 네. 적당합니다. 네. 몇인데요? 좀 있으면 알 텐데 뭐. 한 75? 75? 70이구나. 70이야. 70이야. 붐 얼굴에 코수염에 170. 가라 그래. 지금 뭐 다대삼이니까 한 분 가셔도 큰 뭐. 아니 괜찮아요. 네. 네. 어? 네. 상환. 이상한 포스가 느껴지는 분이 있는데 뒷모습이? 저분인가요? 제 친구입니다. 170살이에요. 잘생겼어요. 젊어요. 코털만 보면 얼마. 자, 전화 연결할게요. 알겠습니다. 아, 똥. 아빤? 아, 왜? 어디야? 어디기 숨어있지. 그거 보이는 거야, 나? 그거? 어, 보여. 야, 너 잘 보여. 아주 잘 보여. 아, 착하시다. 어, 카메라 찾았어, 카메라 찾았어. 좋아, 좋아. 자, 그러면, 지금 기분이 어떤지 얘기해줘. 아, 지금 상큼해. 몸풀기로 우리 정한이가 춤을 잘 추니까 거기서 멋있는 댄스 한 번. 어, 멋져. 아, 육몸 큰 안 돼. 오! 화단에 골룸 가발이 있어. 폴짝폴짝 뛰어다니면서 골룸 흉내를 내는 거야. 들어가서 변신하고 나와. 못 썼어. 저 여자분은 지금 독서하다가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점수를 봐야죠. 자, 자. 자, 10점 만점입니다, 여러분. 네. 0점도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오, 귀여우시네. 아. 아. 안녕하세요. 골룸 흉내 어디 내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신동 친구 김정환. 직업 놀이공원 프리랜서 공연 단원. 특징 신동의 사모임 조직 4H의 멤버. 턱수염은 왜 안 기르세요? 아, 턱수염 안 납니다. 아, 여기만 나요? 네, 네. 정말 닮은 것 같아요, 두 분이서. 몸씨랑 좀 닮았다. 그럼 우리 학교, 초등학교 나왔다며. 후배요. 아, 네. 이렇게 생기신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근데 몸씨랑 좀 닮았어요. 진짜? 저기. 아니, 은혁 씨 어때요? 뭐라고 욕하려다가 자기 닮았다니까 급 인사하고. 우리 홍기군 네. 친구 자랑부터 좀 들어볼게요. 형이라고? 네, 일단 저보다 두 살 위에 형이고요. 키가 되게 커요. 키가 185. 와! 10점 만점에 10점! 그리고 운동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운동도요? 네, 엄청 몸집이 좀 크시고. 몸짱이구나. 네, 아, 몸짱은 아니에요. 아, 몸만 네, 커요? 네, 몸만 커요. 185에 몸만큼은 이상한데. 그럼 강호동 씨인데요? 생긴 건 제가 봤을 땐 강동원 씨를 조금. 잠깐만, 몸 크고 네. 얼굴 강동원 이상한데? 근데 얼굴 웬만한 거 아니야? 아니, 아이고야, 야. 와! 야, 딱 봐도 알겠다. 와!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모델이야. 엉덩이가 완전. 아니야, 바지가 그런 거예요. 바지가 약간. 김지열 씨, 성공입니다. 일단 전화 연결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네.
여보세요? 예, 형. 오, 멋있다. 네, 형. 형 기분이 어때요? 떨려. 떨지 마요. 낭또 같은 거 하나 있을 거예요. 잠깐만. 입어도 멋있을 것 같아. 입어도 모델할 것 같아. 멋있을 것 같아. 어, 엄청 크다 저거. 어, 죄송한데 옷을 못 입으시네. 아니 단점이 있으면서 지금 지금 생각하시는데 완전 네 여보세요? 원래 거기 뒤에 보시면 앉아 계신 두 분 있죠? 네. 그분 위로 올라가셔서 저 잘아요 하고 내려오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예. 어, 괜찮다. 아우,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저 날아요. 저 날아요. 준비해 주세요. 준비해 주시고. 아, 점수 줘야 돼요? 네, 10점 안 보이게, 안 보이게. 만점입니다. 과연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안 보이게. 궁금해서 몇 점 네. 받았을 것 같아요. 25점 이상. 아, 10점 만점에. 어, 맞습니까? 오. 오. 이홍기 친구 주동훈 직업 의류 마케터 특징 부드러운 훈남이자 공짜 쿠폰을 사랑하는 알뜰남 동훈 씨 부자 되세요. 자 이번에는 서담비 씨 친구분 아, 아, 여자 친구분 첫 친구분 박수 소리 시작. 친구분 23살이고요. 와우. 키는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키 165에 아. 무용은 5살 때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오. 몸매는 정말 끝내줘요. 제가 몸매가 무용한 몸매라서 들어갈 때 들어가 있고 어. 볼륨감도 있고 좀 애교도 섞여 있어요. 애교 있어. 애교 3종 세트. 와. 네, 보조개, 눈웃음 그리고 콧소니. 콧소니야 완벽하다 완벽해. 김혜경 씨 누구 닮았다? 아 근데 어떤 김혜경 씨 김혜경 씨 보조개 눈웃음 콧소니 김혜경 씨 아 저희 눈썹입니다. 저분이죠? 돌아봐야 되겠죠. 맞아 맞아 있나요 있나요 설마 있나요? 맞아. 어 이쁘시다. 아니 허스키하진 않고 김혜경 콧소리를 해요. 여보세요. 제대로 코네 언니. 아유 귀여운 기집애. 수영난 사람 있어? 어? 어 수영난 수영난 사람,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알아? 나 수영난 사람 좋아하잖아. 서담비씨 막춤 한번 보자. 서담비씨 막춤 한번 볼까요?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어머 이야, 안녕하세요. 아, 무서워하죠, 무서워하죠. 해치지 않아요? 너무 귀여우세요. 네, 아, 야. 어, 이희재 씨 좋아하시나 봐요. 되게, 되게. 네, 반가워요. 절 보더니. 저는 어디 어머님이신 줄 알았어요. 제가 나이가 한참 많은데, 절 보시더니. 네, 그래요. 서담비 친구 허채원 직업 발레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특징 코수염이 있는 남자를 사랑하는 애교 만점 사우정 아가씨. 네, 채원 씨 지금 좀 떨리죠? 네 좀 떨려. 몸 좀 푸실래요? 떨리신데 아, 춤으로 아니, 살짝? 조금 이따가. 조금 네, 이따가. 그래요 알았어요. 확인할 거지? 원래 목소리 그런 거예요? 네. 원래.
포털이 있는 분이 있어요, 주인공 중에. 저기요! 저기요, 윙크 경고입니다. 다른 포털은 어때요? 위험. 여긴 안 나신데. 위치. 저는 코스형 좋아해요. 코스형인데요. 저기요, 아버지. 옆에 코스형 있는데. 닮았어요. 저기요. 저기요. 이거 아니야. 자, 이번에 우리 은혁 씨 친구분. 아, 예. 아. 일단은 저랑 그 남자끼리 그렇게 말하죠. 그 친구라고. 아. 네. 아, 불알 친구 얘기해주세요. 괜찮아요. 네. 저 이제 육아 사전이 있어요. 네. 불알 친구예요. 예. 네. 아, 그걸 왜 어때서요? 어렸을 때. 아, 안 되는 줄 알았어.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니, 그러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걸 고쳐야지. 그걸 고쳐야 돼. 브라이브라 하다. 네. 해병대를 나왔어요, 해병대. 남자답다. 귀신도 때려잡는 거 아니에요? 그럴... 귀신 잡는다고. 때려잡는 거 아니에요? 연예인으로 치면 송승헌 씨. 와. 아, 뭐야. 거짓말. 아, 송승헌 씨 닮았어요. 진짜요? 예. 몸이 굉장히 좋아요. 나를 돌리는데. 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아. 와우. 와우. 얼굴이 왜? 없어요. 아, 여기에 송승헌 얼굴이. 예, 그렇죠. 여기에 이제 송승헌 씨 얼굴이 이렇게. 오, 퍼펙트인데요. 정말 송승헌 씨죠? 네, 그렇죠. 자, 그렇죠? 그렇죠? 점점 말을 더. 아니, 그럼. 저분인가요? 그림에 비해서 다리가 너무 가느신데요. 저분은 아니겠죠? 예, 맞아요. 오. 네, 그렇죠. 자, 클로즈업 하지 마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저 송승헌 씨요? 네. 송승헌 씨 아니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 목소리 멋있다! 뒤를 돌아봐, 잠깐만. 뒤? 이렇게? 그렇게 있어. 그걸 안 되죠! 네? 야, 그걸 안 돼요! 아니, 송승헌인데. 너가 거기 앞에 햄버거 가게 보이지? 아, 어. 거기로 들어가봐. 들어가라고?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서봐! 그렇게 그쪽 보고 들어가. 그렇게 들어가. 불쌍해. 그렇지. 너가 스친소 나온 걸 자랑하는 거야. 나 스친소 나왔다! 이렇게 세 번 크게 외쳐. 약간 해병대답게 좀 큰 소리로. 나 스친소 나왔다! 스친소 나왔다! 스친소 나왔다! 야, 잘했어. 저 송승헌 닮았나요? 한번 물어봤는데. 네, 현장 검증. 자. 저기요, 죄송한데요. 야, 송승헌 닮았나요? 송승헌 크고 싶다고. 수현 씨. 올라오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주선자들 호감도 점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얼굴을 저희가 자세히 못 봐서. 그렇죠? 일단 행동 한 발을 보고 그렇습니다. 송승헌이랑 믿고 점수를 주면 되는 거예요. 네, 믿으세요. 에덴의 동쪽의 주인공 송승헌 씨 나와주세요. 송승헌 씨 나와주세요. 문희준이다. 문희준. 아, 눈썹이 송승헌 씨네. 아, 눈썹만요. 눈썹. 은혁 친구 이승현. 직업 해병대 출신의 체대생. 특징 한 살 때부터 우정을 쌓아온 은혁의 둘도 없는 절친. 네. 지우 씨. 저보다 이제 한 살이 많은 언니인데요. 뮤지컬 배우예요. 와~ 약간 연예인으로 치면은 그 복귀리 김지영 선배님을 귀엽다. 진짜 춤도 잘 추고요. 네. 노래도 잘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고요. 또 굉장히 단아함도 가지고 있어서 남자분들이 아마 만나면서 질리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질리면 어떡해요? 아니 게 아니라 왜 너무 한 가지 이미지만 있으면 계속 만나다 보면 질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루하루 끌린 매력을 보여주네요. 네, 네. 약간 좀 배우고 고등학교 좀 그런 것 같아요. 어, 저분이에요?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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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성분들 다 긴 생머리야. 네. 와,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배고기야, 배고. 있어요. 있나요? 뭐가 있어? 내려. 조용. 여보세요? 언니!
언니 나 지유 지유. 다른 여자다. 아. 앞쪽으로. 예, 네, 보면은 카메라 쪽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박도 봐요, 박도. 아, 못 믿겠다. 언니 왜 우리 평소에 연습실에서 자, 연습실에서 잘 하는 행동들 있잖아. 그거 한 번만 보여 줘요. 할게. 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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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미션을 지금 수행 중이거든요. 혹시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를 들어주시고요. 얼굴에다 이렇게. 예, 예. 오, 우와. 미쳐진 듯한. 저분도 되게 멋있으세요. 그래서 동화처럼 예. 제가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정지의 공주님이죠. 와! 성경! 와! 두 분이 사귀신 것 같아요. 어머, 저 남자분 너무 좋다. 예, 남자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매너 있으세요. 지혜 씨에게 점수를 주셔야 됩니다. 자, 점수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어때요? 보신 소감이? 말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뮤지컬 배우 안 하셨어도 뭐 물건 팔면서 정수 같은 것도 좀 죄송한데 쇼핑온스트도 있잖아요. 은혁 씨랑 은혁 씨 친구분은 좀 네. 말씀하실 때 좀 제재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선택이 좀 좋지 않나요? 네, 참. 오, 있어요, 있어요. 아이고. 귀여우셔, 귀여우셔. 김지우 친구 정지혜. 직업 끼로똘똘 뭉친 뮤지컬 배우. 특징 털털함과 엉뚱함을 겸비한 건강미인. 저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거울아 거울아. 표정이 한번 해주세요. 네네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전지야. 죄송해요. 2PM. 네. 오래 기다렸어. 황장군. 황장군. 네. 오면서 살짝 코디 누나가 봤는데 별명을 줬어요. 오. 상큼이. 상큼하고 상큼이. 상큼이. 네. 20살 상큼이라고 지었어요. 눈매가 네. 눈매가 소지섭 씨 닮았어요. 아! 야, 요즘 그래요. 상큼을 없이 이렇게 네, 약간... 그 이제 전체적으로 외모로 딱 보면은 저 하이킥 같이 나온 친구 그 김범 씨도 닮았어요. 오, 김범도. 어, 범이. 제 말씀을 다 믿으세요, 왜? 제 말씀 아까. 신형이 있잖아. 얼굴부터 믿는 게 같아. 20살에서 진짜 긴장되네. 20살이면 아직 여자친구를 한 번도 안 사귀고 가야지. 저분이야, 저분! 느낌 있다, 느낌 있다. 야, 오. 맞아. 아, 이분이에요? 야, 옷 잘해주시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현우야. 어? 어, 찬수아. 아, 기분 어때? 아, 기분 지금 색다르다, 지금. 형이 오늘 좀 멋있게 하고 왔는데 이게 잘 될까 모르겠어요. 멋있어요. 멋있대. 멋있지 당연히. 뭔가요? 이건 뭔가요? 너 얼굴이 아.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고 물어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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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내가 얼굴이 10점 만점에 몇 점? 10점이요? 10점 만점에 10점! 아~ 아이들 노는 거 있잖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같이. 노는 거요? 같이 하세요. 노는 거 같이 하라고요? 예예예.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수영군 통과. 주수자분들 첫인상 점수 하나 둘 셋 오 오 피부가 귀여우시다 아, 나 진짜
애기야, 애기야. 봤어, 이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황찬성 친구 김현우 직업 20살의 풋풋한 대학생 특징 눈웃음이 매력적인 황찬성의 고등학교 시절 라이벌 사진 셀카에 오늘 함께할 여성 아, 너무 아름다우세요 예예 예. 아, 누님들 적대도 할 줄 알고 예. 우리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평소에 참 좋아요. 네? 좋은 친구예요. 어. 아, 좋은 친구. 일을 깨물고. 아니 아니. 많은 걸 알려주고. 예. 뭐 어떤 걸 알려줬어요? 여자. 네? 여자? 아 그런 거 말해도 돼? 아니야. 아니, 예. I love you, oh thank you. 난 사랑을 몰랐어, 몰랐어. 욕심 가장만이 멈출 줄 몰랐어. 마지막 순서가 남았습니다. 네. 2008 YRJ가 선정한 최고의 코너로 뽑혔죠. 춤추는 작은 코너 뭉친근 니기야. 자, 시청자 여러분 많이 기대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저의 그 압박감도 좀 커져간다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친구가 줄고 있습니다. 예, 그 점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나온 친구는요 89년생 20살입니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친구분 있잖아요. 친딸. 예, 친구분의 딸이에요. 정말 제가 제 친동생처럼 아끼는 동생이니까 조금 예의를 좀 갖춰주셨으면 하는. 아, 이거 막 들이대면 안 됩니다. 예, 예. 예의 안 갖춘. 아니 그 어머니께서도 허락을 어렵게 받아가지고 제가 오늘 모시고. 외모는. 외모는 깜짝 놀랄 거예요. 어 진짜? 원더걸스의 소희 씨를 닮았습니다. 반응이 많은데요. 제가 성승했을 때 그 느낌인가요? 예, 예. 야, 여러분 이런 후회할 텐데. 와, 진짜요? 뭐야, 소희잖아. 진짜 소희야. 오, 진짜 소희야구나.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만나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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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나도 떨리다 보니 한번 부르셨는데 허스키예요 근데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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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애야 오빠야 네 너무 떨리고요 너무 기대돼요 앞에 그 남성분들 많이 계시잖아 네 노래 이어 부르게 하고 우리 그 네. 영애가 어머나 어머나 하고 마이크 딱 넘겨줘 네? 저기 앉아 계신 남자분 계시 예 정면에 네 이어폰을 꽂고 안녕하세요 노래 이어부르기 어머나 어머나 안녕하세요 노래 이어부르기 두 번째 Tell me Tell me 넘겨주세요 노래 이어부르기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저, 너무 많이 우와 우와 잘했어요 도망가신다 도망가신다 그리고 여성분들에게 보호 본능 얼마나 이 친구가 보호 본능을 자극하냐면 예. 정말 애기라서 네. 계단 밑에까지만 저 좀 부축해 줄 수도 있어요 이러고 계단 밑에 부축 다 하면 거기서 뛰어서 보니치로 다시 오는데 알았지 계단 위에서 밑으로요 내려서 저 남자분한테 얘기해 저 네. 부축 좀 해달라고 다리가 아파서 그런데 어지러운 척해요 죄송한데요 제 다리가 아파서 그런데 뭐 어떻게 얼마나 보호본능 잠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어머 자 그리고 영애야 다 된 다음에 다시 뛰어 올라가 막 신나서 야호를 외치면서 야호를 외치면서 뛰어 올라가 자 감사합니다. 시작 뛰어 올라가 뛰어 올라가 첫인상 점수입니다. 하나, 둘, 셋, 눌러 주세요. 닮았다. 와, 닮았다. 이제 들어, 이제 와. 진짜로? 뭐야, 소희잖아. 진짜 닮았다. 진짜로? 소희야. 와, 뭐야? 진짜 미안합니다.
신기하다, 신기해. 엄마, 나 영어 하나, 둘, 셋, 넷. 우와! 좋은 친구, 안영혜. 직업, 시각 디자인을 전공 중인 미대생. 특징, 원더걸스 소희를 빼닮은 붐의 엄친 딸. 자, 이렇게 해서요. 이상한 나라로 피크닉을 떠날 친구들이 네. 모두 모였는데 네. 일단 친구분들이 등장할 때마다 저희가 점수를 줬죠. 시청자 여러분께만 보여드렸는데 살짝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껏 모든 점수에 평점을 내서 한꺼번에 보여드립니다. 자, 첫인상 점수 보여주시죠. 네. 걸렸다. 첫 번째 데이트 장소 출발 하나 둘 셋.